안녕하세요. S라인의 배지원입니다. 연말이 되면 올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2017년 이슈를 끌었던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순으로 준비했는데요. A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로 A는 바로 AI, 인공지능인데요. 2017년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음성인식 스피커가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로 좀 더 접근성이 용이해졌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B는요, 바로 비트코인인데요. 올해 가상화폐 열풍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죠. 특히 가상화폐의 대표 주자격인 비트코인은 올해 초 대비 10배 이상 수익을 올렸다고 알려지면서 단순 열풍이 아닌 광풍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C인데요. C는 컨비니언스 스토어,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에서 혼밥족을 위한 메뉴와 제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가성비 좋은 도시락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1인 가구만을 위한 식품과 식재료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도 급성장 중이라고 하네요. 자, 다음으로 D는 바로 DPG 존입니다. 온라인으로만 보던 하이엔드 PC와 주변 기기를 체험해볼 수 있는 디지털 쇼룸을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DPG 존은 단순히 하이엔드 PC 전시 공간을 넘어 체험과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복합 전시 공간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E인데요. E는 바로 앞에 편의점과 마찬가지로 혼밥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혼밥을 먹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오늘의 키워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F 하면 5G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5G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5G 기술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요. 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세계 최초로 5G 시범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하죠. 자, 그리고 G는 G스타입니다. 올해 G스타는 22만 명이라는 관객을 유치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특히 모바일 게임 위주로 흘러갔던 과거와는 달리 올해 G스타는 PC 기반의 온라인 게임이 다시 큰 인기를 얻은 점에서 올해가 가장 큰 포인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H는 휘게인데요. 휘게는 덴마크어로 행복한 만족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단어입니다. 친근함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최근에 부각되는 단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I는 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인상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연준까지 6달 만에 기준금리를 다시 올렸는데요. 자, 그리고 J는 여행입니다. TV 속 여행 프로그램이 올해 방송가를 장악했습니다. 윤식당, 효린의 민박, 알쓸신잡, 배틀트립, 정말 많은 행방 여행 방송이 대세였네요. 자, 그리고 K는 K뱅크, 그리고 카카오뱅크입니다. 지난 4월과 7월에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ICT 기술에 기반한 온라인 영업망 구축 등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혁신적인 서비스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 그리고 L은 롱 베케이션, 임시공휴일이 지정됨에 따라 추석과 이어지는 아주 특별히 긴 황금 연휴가 생겼는데요. 해당 기간 동안 비행기 티켓은 매진이 되었고요. 또 뉴스에서는 내내 인천공항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M은 MR입니다. 포켓몬 고로 유명해진 AR과 VR의 장점을 섞은 믹스드 리얼리티 MR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N은 닌텐도 스위치인데요. 닌텐도의 야심작 닌텐도 스위치가 12월 1일 한국에서 정식으로 발매를 했습니다. 오는 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을 빼놓을 수가 없죠. 2018년 2월 9일부터 시작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개막식과 각종 경기 이외에도 최첨단 IT의 시연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세계 최초로 5G를 시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P는 PB 상품입니다. 최근 유통업계와 식품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프라이빗 브랜드 PB 상품이 키워드로 선정이 되었네요. 자, 그리고 Q는 Quake. 11월 15일 포항에서는 강도 5.4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경주 지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였고요. 그리고 역대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 피해로 수능도 일주일이나 연기가 되었었죠.
자, 그리고 R은 바로 램입니다. 올해 3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순이익을 모두 사상 최대치로 기록했습니다. 주가도 연초보다 각각 55%, 89%가 상승했다는데요. 올 4분기에도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는 스트리머. 1인 방송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스트리머라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인기 스트리머 유치 경쟁과 함께 플랫폼 간의 전문성 차별화가 앞으로 승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T는 바로 사드입니다. 사드 보복으로 인해 올해 중국 관광객은 전년보다 400만 명가량 줄었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관련 주가도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유는 울트라북인데요. 국내 전자업계의 라이벌인 삼성과 LG의 신형 울트라북 경쟁으로 폭군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V는 V30. 신제품 휴대폰이 출시될 때마다 뭔가 하나씩 아쉽다는 LG에서 아예 작정하고 출시한 제품이 바로 V30입니다. 출시되자마자 최고의 스마트폰 디자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W는 와이드 모니터인데요. 와이드 모니터는 많이 보급된 16:9 또는 16:10 이상의 비율을 가진 제품입니다. LG와 삼성에서 와이드 모니터를 출시했네요. 자, 그리고 X는 바로 아이폰 10. 아이폰 10주년을 맞아 출시한 아이폰 10이 선정되었고요. 그리고 Y는 YOLO입니다. 올해 정말 많이 사용된 단어죠. You only live once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는 제니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코스닥은 장중 800선을 터치했습니다. 코스피는 연초부터 상승세를 이어가 5월 4일 2241.24포인트로 기존 최고치를 넘어섰는데요. 이후에도 랠리를 거듭해 2500선에 안착했습니다. 코스닥은 바이오주 상승과 정부의 지원 정책 기대감을 발판으로 11월 6일 장중 803.74포인트를 찍으며 10년 만에 800선을 터치했습니다. 자, 이렇게 올 한 해 2017년 이슈를 끈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키워드를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